액화석유 가스 저장 탱크에 자 폭발 방지 장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폭발 방지 장치 그렇죠? 폭발 방지 장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후퍼링, 비드, 방파판, 다공성 알루미늄 박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비드가 답이 되겠죠, 그죠? 비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접을 할 때 말입니다, 그죠? 용접을 할 때 자 이와 같은 철판을 이렇게 용접을 할 때 말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철판을 이렇게 두 개 다 맞대어 놓고, 그죠? 두 개 다 맞대어 놓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용접해 나가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쭉 용접을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용접을 이렇게 용접을 쭉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 모양이 용접을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그죠? 진행이 되면서 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아크 열을 발생을 시키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가 비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발 방지 장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일단 해답은 1번입니다. 해답은 1번이 되는데 자, 요것은 우리가 제가 설명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그죠? 폭발 방지 장치, 폭발 방지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운반 책임자 동선을 제외하고자 하는 액화석유 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탱크의 외벽이 화염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가열될 경우에 그 탱크 벽면의 열을 신속히 흡수, 분산시킴으로써 탱크 벽면의 국부적인 온도 상승으로 인한 탱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 내벽에 다공성 벌집형, 벌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 구멍이 많은 벌집형 알루미늄 박판을 설치하여 이 경우에 폭발 방지제와 그 지지 구조물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모양이 조금 여러분들께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1번에서 8번까지 이것을 우리가 후퍼링이라고 합니다. 후퍼링. 자, 후퍼링이라고 하면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탱크 내부에 이와 같은 구조물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조물이 그렇죠. 탱크 내부에 이거는 우리가 맨홀로 연결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이렇게 있다, 그죠? 자, 이것이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부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절단시켰을 때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지지할 수 있는 이 구조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번에 이것을 우리가 지지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지봉.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지지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게 후퍼링입니다. 이렇게 후퍼링. 그죠? 후퍼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2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연결봉입니다. 이게 연결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연결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후퍼링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후퍼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후퍼링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3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게 지지 뭡니까? 지지봉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방파판입니다. 그죠? 방파판.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방파판이 되는 것이다. 방파판이 되는 것이다. 12번 이것을 우리가 연결봉이라고 이야기한다. 12번 연결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우리가 폭발방지제가 되는 것입니다. 폭발방지제. 요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폭발방지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탱크 내부에 요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한번 본다면 후퍼링 보셨죠? 그 다음 방파판 보셨죠? 다공성 알루미늄 박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다공성 알루미늄 박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따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가스 도매 사업자의 공급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시가스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 회사가 이렇게 있다. 그죠? 도시가스. 도시가스 회사가 있다.
여기 도시가스 회사에 보면 구형 저장 탱크라든지 그죠? 예, 원통형 저장 탱크 이렇게 수십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배관이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압기. 그렇죠? 정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압기. 정압기를 거쳐서 여러분들 일반 가정집에 소유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이.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주택 내부에 연소 기구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연소 기구가. 그래서 배관을 이렇게 빼 가지고 그죠? 이렇게 빼 가지고 연소 기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것이죠. 연소 기구. 연소 기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가스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파이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자, 결국 여기다가 우리가 가스를 공급시켜서 우리가 착화를 시키게 되면 불꽃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연소 기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도시가스 부지 경계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압기 입구까지 이르는 이 배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배관을 우리가 본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관. 정압기에서 일반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경계, 그죠? 부지 경계. 요게 부지라고 말해요. 부지. 내 땅이다, 이 말, 내 땅. 내 집의 부지다, 이 말, 내 집의 부지.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배관, 요 배관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공급관이다라고 이야기한 공급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 관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내관이라고 이야기한 내관. 내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공급관은 요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압기지에서 대량 수요자의 가스 사용 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대량 수요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급관. 그러면 다른 집도 공급을 시켜줘야 될 겁니까? 배관을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집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다른 집의 부지. 이거는 우리 집. 이거는 우리 옆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여기에 연소기구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배관. 요 배관을 우리가 내관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배관을 우리가 공급관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67번에는 해답이 다른 거는 읽어볼 것도 없죠. 그죠? 1번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의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